어디 갔어? 네, 이 사건은 건설 노조에서 건설 수도권에 있는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자신들의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뒷돈을 요구하여 공갈 행위를 한 노조 위원장 및 간부를 구속한 사건입니다. 피해 진술을 받아보니까 그 진술의 내용들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소위 말하는 조폭들이 자릿세 걷는 것처럼 자신들의 노조원을 채용해주지 않거나 그러면 집회를 개최한다거나 여러 관공서에 민원을 제기한다는 방식으로 건설 회사를 압박해서 돈을 뜯어내는 옆에 있는 건물 높은 건물에 올라가서 근로자가 잠깐 쉬는 시간에 헬멧을 벗는다거나 건설 폐기물들을 제때 정리하지 않은 잠깐의 그 순간에 사진 촬영해서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 단속하는 상황 동안 공사 진행이 중단이 되고 노조 발전 기금을 달라고 요구하거나 아니면 단체 협약을 맺자라고 강요를 해서 그 유급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이용해서 실제 노조원이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 현장에서 노조 활동을 하겠다는 식으로 돈을 이제 받아가는 그런 것이 두려워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건설 노조한테 돈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확인된 갈취 금액은 총 2억 3천만 원 정도 되고요. 구속 사유가 있다고 판단돼서 노조위원장 및 간부에 대해서 구속영장 신청하게 되었고 구속영장도 발부가 되게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노조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번 사건은 굉장히 좌절감을 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불법 행위를 하는 건설 노조가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은 결국 시민들에게 미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로 좀 건전한 노조 활동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